세계 사망 1위, 국내 사망 2위의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환자 10명 중 9명은 전조 증상으로 협심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수명이 많이 짧아집니다. 급사를 하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협심증 증상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협심증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심장은 순환계의 중추기관으로 끊임없이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면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주먹보다 약간 큰 심장은 1분에 6, 70회 정도 심장 근육을 수축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장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심장에도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혈관들이 있죠.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보통 혈관들은 이제 장기 중간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오는데 이 관상동맥은 심장의 표면을 둘러싸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은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좌전하행지혈관, 좌회선지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해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혈성 심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심장의 리듬에 장애가 오는 부정맥, 이런 세 가지 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이 적정량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데요. 관상동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심장 근육이 2차적으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흉통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혹은 그 관상동맥의 혈관 경련에 의해서 죽상경화가 심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협심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결국은 죽상경화의 위험인자하고 똑같습니다. 죽상경화, 혈관의 노화 현상을 빨리 촉진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 있죠. 두 번째로서는 운동 부족, 세 번째라는 것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흡연이에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장 질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0% 증가했는데요. 고령화와 비만, 대사성 만성 질환의 증가로 심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7년 64만 5,772명에서 2021년 71만 764명으로 10.1% 증가했는데요. 이 중 2021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42만 5,252명, 여성은 28만 5,512명으로 남성이 전체 환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협심증 나이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50대 순이었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협심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신경 쓰이는 통증에 심장내과를 찾은 60대 남성. 어깨 쪽에가 굉장히 많이 방사통이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심장 쪽까지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 네. 평소에 좀 가슴이 답답하고 네. 양쪽에 방사통이 굉장히 좀 심하게 왔습니다. 이쪽 어깨 뒤쪽으로 이렇게. 그 방사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깨 아픈 게 네. 따로따로 아픈 건가요? 아니면 이 가슴 불편하실 때 같이 이렇게 뻗치면서 아픈 건가요? 합쳐서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협심증은 증상만으로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청진을 통해 심장 소리와 잡음, 리듬 등을 평가해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여부 등을 고려해
협심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흉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흉통이 실은 아니고요. 협심증은 영어로 안자이나라고 하는데 안자나의 어원 자체가 통증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숨을 막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가슴이 답답하다,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가슴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가 있을 때 협심증과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도염이죠. 영어로는 heartburn이라고 하죠. 이름에 벌써 심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거와 구분도 해야 되고요. 심장의 이제 아랫부위는 위하고 딱 접촉이 돼 있거든요. 휜경막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허혈이 발생하면은 마치 위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증상만 갖고 심장병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1년 사이 가슴 통증을 느낀 경우, 계단이나 언덕을 조금만 올라도 숨찬 경우, 과식하면 가슴 중앙이 뻐근한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가슴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온 경우, 추운 날씨나 혹은 아침에 가슴 통증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협심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 감소로 생기는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상이 발현되고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정할 때도 흉통이 나타나고 일시적인 관상동맥 경련 때문에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은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그 질환에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움직이면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이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약물치료를 한다든지 약물치료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해서 그 부분을 넓힌다든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고 우회로 수술을 받는다든지 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위험인자에 대한 치료, 특히 반드시 근면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로 사용되는 스텐트 삽입술. 심장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뒤 그물 모양의 스텐트를 삽입해 협착된 부위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환자의 임상 증세가 제일 강력한 위험인자는 나이거든요.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위험인자가 있는데 타고나는 유전성 소인이에요. 그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은 금연, 흡연이죠. 무기에 비유한다면 흡연은 핵폭탄급이에요. 흡연을 하게 되면 다른 위험인자들을 아무리 열심히 조절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금연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협심증을 예방하려면 높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는 피하고 균형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흡연은 협심증의 위험을 크게 높임으로 반드시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고 안 아픈지 오래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몸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몸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